지난 4월 26일 배우 송윤아 씨의 이름이 갑자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누리꾼이 제기한 설경구 송윤아 씨의 불륜설에 송윤아 씨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송윤아 씨의 개인 SNS에 한 누리꾼이 진짜 불륜 아니에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송윤아 씨가 직접 도덕적으로 나쁜 일 안 했다고 자부한다는 댓글을 달아 불륜 언급에 대해 당당하게 일침을 가한 것. 10년 넘게 송윤아 씨를 따라다닌 불륜설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중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면서 또다시 연예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송윤아 씨의 불륜설, 그 숨은 속사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우 송윤아 씨가 SNS상에서 한 누리꾼에게 대응한 방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난 4월 26일이었는데요. 송윤아 씨가 이제 북 챌린지 때문에 자신의 책들을 찍은 사진하고 글을 게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엉뚱한 댓글이 하나 달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유령 계정자가 단 댓글인데 배우님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불륜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송윤아 씨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댓글을 달면서 이 논란이 일파만파가 된 겁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살면서 탁 착하게만 바르게만 사라지진 않겠지만 도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겠지요. 저 역시 그런 나쁜 일은 안 해왔다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요. 님이 여쭤보신 질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모두가 힘든 요즘 힘내시고 늘 좋은 일 함께 하시길 바래요. 이 질문은 지워주시겠어요? 제가 지워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송윤아 씨가 너무 정중하고 너무나 완곡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또 논란의 단초가 되고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기사가 나고 일이 조금 더 커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 송윤아 씨가 불륜설에 시달린 게 이제 처음은 아니에요. 이 설경구 송윤아 부부의 불륜설이 사실은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있었고 그 이유가 2006년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출연했던 영화가 사랑을 놓치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할 때 열애설이 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설경구 씨가 기혼자 유부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열애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경구 씨가 곧바로 이혼을 하고 2009년에 결혼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불륜이 맞았던 거네라고 생각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송윤아 씨가 이 결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정말 계속 울었거든요. 그 댓글도 기억이 나는데 댓글에 다 불륜 얘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 같은데 불륜이니까 뭐 눈물 흘리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매도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그 루머가 뭐였는데? 라고 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광복절 특사에서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사랑을 놓치다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불륜이다 라는 게 그 루머의 핵심 뭐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기본적으로 팩트부터 맞지 않는 게 동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송윤아 씨는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송윤아 씨가 당시에 친한 기자 몇몇에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동거를 하겠냐.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라면서 굉장히 억울한 이런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느 정도 좀 짐작도 안 돼요.